모르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순서기를 하지 않았거나 비료를 주지 않았거나 또 그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세 개의 화분 무화과를 예로 들어서 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를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무화과 나무는 제가 3월 1일경에 이 영상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일경에 같은 날 심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나무는 지금 열매를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죠. 반면 지금 이 나무는 일부 가지에서 지금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뭐 이것은 지금 콩알 제 손가락 정도 크기인데요. 이렇게 열매를 지금 맺어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지 역시도 지금 열매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나무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은 약 40m의 화분이고 이두 개의 화분의 크기는 약 5리터로서 약 비슷합니다. 다만 이 열매는 지금 현재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이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그늘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햇빛에서 관리를 했느냐, 햇빛 그늘에서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두 개의 무화과 나무는 이쪽은 순서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쪽은 일곱 개의 건강한 가지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약한 가지를 전부 제거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 약한 가지를 뭐 합치면 30여 개의 가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30여 개의 이 가지를 먹여 살리는데, 즉, 이 약한 가지에도 현재 영양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영양분을 열매에도 보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열매를 맺을 그러한 흔적을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일부의 가지에서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순서기를 하지 않고 이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무화과 가지가 밀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지가 서로를 그늘지게 하고 또한 바람이 안 통하게 하고 햇빛을 안 들어오게 해서 연약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무화과 순서기를 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비료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에 비료 주기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양에 재배했던 무화과 그리고 화분에 재배했던 무화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무화과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료 성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소, 인산, 칼리,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는 비료를 구입을 해서 이 사용 방법을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의 무화과 비료 주기에 일반적인 10일량은 40m의 화분일 경우에는 49g 정도의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비료를 주실 때는
흙과 섞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리터의 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짓게 되면 약 8g 정도 됩니다. 이 8g 정도를 잘 흩뿌려서 이렇게 흙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주었거나 자주 주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뿌리가 썩어서 무화과나무가 고사하거나 잎이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순수업기를 하지 않았거나 비료를 주지 않았거나 또 그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 목포권입니다만 아직 노지에서 화분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지금 열매를 지금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순수업기를 마친 화분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아직 뭐 콩알만한 크기의 열매는 현재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뭐 광주권 지역, 대전권 지역 아니면 더 그보다 더 북부 지역인 경우에는 아직 열매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기다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